2010년 올 한해도 대한민국 연예계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쁨과 웃음을 선사한 소식들도 많았고요. 또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 눈물을 전했던 소식들도 있었죠. 2010 대한민국 연예계를 돌아볼 수 있는 스타뉴스 화제의 검색어들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스타들의 활약으로 더욱 빛났던 2010년.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을 일으키며 실망감을 안긴 스타들도 있는데요. 스타뉴스 2010 화제의 검색어를 통해 2010년 대한민국 연예계를 총정리해봤습니다. 스타뉴스 2010 화제의 검색어 5위는 걸그룹 논란. 그 어느 해보다도 걸그룹들의 활약이 돋보였던 2010년. 그녀들이 일으킨 열풍은 인기를 뛰어넘어 논란으로까지 확산됐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티아라 지연의 음란 동영상 논란을 들수 있습니다. 티아라 지연의 음란 동영상은 지연과 닮은 외모의 여학생이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노출한 채 채팅을 하고 있는 동영상인데요. 동영상이 급속도로 퍼지며 동영상 속 주인공이 지연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어려운 점은 없었고요. 이에 티아라의 소속사는 동영상 속 여성은 지연을 닮은 사람일 뿐이라며 논란을 일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는데요. 동영상이 노출되면서 과거에도 몇몇 스타들이 곤혹을 치른 적이 있는데요. 저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 동안 큰 고생을 했다가 복귀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티아라 멤버 지연 역시 이번 동영상으로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것 같은데요. 광고 업계에서도 동영상 실제 인물이 지연인지 아닌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운 아이드 걸스를 둘러싼 성희롱 논란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브라카다브라로 일본 활동을 시작한 브라운 아이드 걸스는 일본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건방 춤을 선보였는데요. 이 춤이 볼 때는 좀 쉬워 보이는데 기본기를 잡는 데만 저희가 그서 있는 동작만 일주일이 걸렸거든요. 아, 이 춤이 정말 쉽지 않은 춤이구나. 직접 시건방 춤을 추게 된 일본 MC들은 갑자기 브라운 아이드 걸스 멤버들에게 달려들어 신체를 밀착시키는 행동을 해 성희롱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이에 방송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추행이라며 분노를 표했는데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소속사 관계자는 문화적 차이에서 생긴 오해 같다며 멤버들도 불쾌해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번에 컨셉이 너무 좋았어가지고요. 많으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많은 걸그룹들이 자극적인 무대 의상을 선보여 노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저희 또 앨범이 새로 나왔어요. 점핑이라는 곡인데 박수. 점핑으로 돌아온 카라는 무대를 선보이기에 앞서 무대 의상을 전면 수정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컴백 전 공개한 카라의 무대 의상은 배꼽과 허리를 노출한 짧은 상의에 핫팬츠를 매치해 카라의 섹시한 매력을 강조했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번 앨범에서는 제 의상에 정말 만족합니다. 심하지만 뭔가 제가 좀 이렇게 몸매가 확 가려지는 느낌? 그래서 마음이 편해요. 이번 의상 저는 제 의상이 제일 좋아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무대에 올랐을 때는 블랙쇼 팬츠와 심플한 패턴의 블라우스를 선택해 노출을 최대한 자제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걸그룹의 노출 의상과 안무의 선정성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9시 뉴스 이런 거 봐도 좀 울고 싶을 때가 많아요. 어째서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런 가요계의 반응에 티아라 역시 섹시보다는 귀여움을 강조한 컨셉으로 컴백했는데요. 인디언 컨셉의 재킷과 액세서리로 색다른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앨범이 나오는데 아마도 그것 때문에 노출 많이 적어질 것 같아요. 이제 겨울이니까 좀 더 따뜻한 차림으로 찾아뵐 것 같아요.
티아라뿐만 아니라 여러 걸그룹들이 의상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방송사에서 의상에 대한 심의 규제가 조금 까다로워지면서 많은 걸그룹들이 예전에는 이제 핫팬츠라든지 많이 드러내는 옷을 입었는데 요즘은 그런 옷을 입고 방송에 출연하기가 어렵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사용 의상을 따로 제작할 정도로 방송 무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스타뉴스 2010 화제의 검색어 4위는 스타 사건 릴레이입니다. 음주 관련 사고부터 도박, 마약, 그리고 자살에 이르기까지 올 한해 연예계에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상습 도박 혐의로 해외 도피 중인 신정환과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김성민은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남겼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활발한 활동 중이었던 만큼 그 충격은 더욱 컸는데요. 함께 호흡을 맞추던 동료 연예인들도 조심스럽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자기 손이죠, 뭐. 자기 이제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피해를 끼치는 거고. 사실 그런 거에 봤을 때 좀 안타깝죠. 안타깝고 뭐 사실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가장 손해보는 건 자기고 또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게 또 역시 자기 주변에 이제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2010년 스타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검색어 3위는 몸매 종결자입니다. 많은 스타들이 완벽한 8등신 몸매를 공개하며 몸매 종결자로 불렸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섹시함을 드러내는 골로 팬들을 유혹하는 스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녀 스타들의 경우 청순함과 가녀림의 상징, 쇄골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현재 아테나 전쟁의 여신에 출연하고 있는 수혜는 들의 수혜라는 별명답게 아름다운 쇄골 라인으로 남다른 오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면 치골은 남자 스타들의 섹시함이 잘 나타나는 부위로 꼽히는데요. 환상 몸매로 불리는 비도 연예계의 대표 치골 미남으로 불립니다. 까야죠. 네. 그냥 제 퍼포먼스의 하나의 일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섹시함을 강조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화려함 그 속에서 조명들과 이런 이 중에서도 2010년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든 골은 가슴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슴골 하나로 이슈를 모은 그녀 이채영을 빼놓을 수 없겠죠. 이채영은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10에서 가슴이 노출된 과감한 드레스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미녀 스타들에게 어느덧 필수 조건이 된 가슴골을 강조하기 위해 속옷 패션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파격적인 란제리 화보로 변신을 꾀하는 스타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청순함이 매력인 유진 역시 언더웨어 화보를 통해 도발적이고 매혹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별다른 뜻은 없었고 안 보여줬던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사진은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반응도 괜찮은 것 같던데. 누가 제일 낫다라고 말하기엔 모두가 멋진 몸매를 가진 것 같은데요. 2011년엔 어떤 스타가 몸매 종결자로 떠오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2010 스타뉴스 화제의 검색어 2위는 미친 존재감이 차지했습니다. 올 한해 연예계의 핫 키워드로 떠오른 미친 존재감. 이는 짧은 방송 분량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인데요.
2010년 등장한 미친 존재감의 대표 주자로는 티벳 궁녀 새나경과 배우 송새벽을 꼽을 수 있습니다. 최나경의 경우 드라마 동의의 보조 출연자로 대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에 의해 그 존재가 알려졌는데요.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이 티벳 여우를 닮았다는 이유로 티벳 궁녀라고 불리며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송새벽은 영화 방자전에서 독특한 말투로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아니 데리고 오라면 데리고 올 것이지 뭔 그렇게 말이 많아? 어? 이런 문제는 예민하니까 나서지 말랬잖아. 어? 이를 계기로 송새벽은 영화 부당거래와 시라노 연애조작단에 출연한 것은 물론 위험한 상견례에서는 이시영과 공동주연을 맡아 충무로의 미친 존재감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광저우 아시안게임 리포터로 활동하며 광저우의 여신으로 불렸던 원자현도 2010년 빼놓을 수 없는 미친 존재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예전에는 이제 제가 여러 프로그램을 했는데도 하나도 못 알아보셨었는데 요즘에는 음식점 가도 알아보시고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 하러 가도 알아보시는 다른 옆 테이블 분들이 알아보시고 하더라고요. 사실 방송인에게 인지도가 생겼다는 점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떤 걸로 이슈가 됐던 간에 인지도가 생겼다는 점은 충분히 아주 방송인에게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 같고요. 이제부터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잘 살려. 짧은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존재를 확실히 각인시킨 2010년의 미친 존재감들. 내년에는 스타의 반열까지 오를 수 있길 바랍니다. 2010년 스타뉴스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검색어 1위는 바로 시크릿 코드입니다. 처음 볼 땐 몰랐는데 다시 보면은 막 소름 돋을 정도로 막 복성같이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너무 노골적이면 재미없고요. 예, 약간 깔려있으면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은 들죠. 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을 자극해 주니까 아무래도 그런 복선이 나오는 드라마를 찾게 되고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 연예계에는 내용을 알 수 없는 암호나 복선을 뜻하는 시크릿 코드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비밀 코드라고 하면 보는 사람들, 관객이나 시청자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결말, 그러니까 그 제작진이 정해놓은 결말로 치달아가면서 그 결말의 어떤 논리적인 힘을 나중에 주기 위한 일종의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과거에 보았던, 직전에 보았던 여러 가지 그 코드나 장치 혹은 설정들이 지금 확인하는 여러 가지 결말들에 힘을 넣어주면서 그 어떤 드라마적인 재미, 보는 재미를 더해주면서 그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흥미까지 주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밀 코드를 가진 작품으로는 드라마 시크릿 가든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는 두 주인공을 둘러싸고 길라임의 아버지와 약술, 그리고 비와 천둥 등을 복선으로 깔아놓으며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약술이지. 우리 딸 살릴 약술. 따님이 어디 아프세요? 그럴 운명이라네. 즐거운 나의 집도 김갑수의 죽음을 둘러싼 비밀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 그의 생사 여부와 실종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요계도 시크릿 코드가 대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티아라는 신곡 야야야에서 이해하기 힘든 가사를 내놓아 의문을 자아냈고 GDN탑은 비밀 코드를 사용해 컴백 일자를 알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보는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시크릿 코드. 새로움을 위한 연예계의 뉴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2010년 연예계를 정리하는 화제의 검색어를 알아봤는데요. 올해 역시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2011년 연예계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데요. 내년에는 스타뉴스에서 항상 좋은 소식만을 전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